밤이 다가오면서 With night coming on. 밤이 다가오자 With night coming on. 밤이 다가오면서 With night coming on. 예, with night coming on이라고 그랬어요. 밤이 다가오자. 중요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봤자 우리는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예, 바로 키워드를 잡는 힘입니다. 위드 전치사 왔네요. 앞에서 눈독 주는 거지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체는 0.3초 놔둬버리고 그 다음 걸 딱 보십시오. 키워드가 뭐예요? 예, coming이네요. 오다. 뭐가 와? 밤이. 그러면 오다라고 하는 coming과 그 다음 문장 보실래요? 그 다음 내용 보실래요? The wind began to blow. 키워드는 뭐예요? 시작했어요. began. 뭐가요? wind, 바람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blow 하는 것을 시작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밤이 다가오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직독직기가 그냥 나옵니다. 한 번 더 coming, 다가오면서 뭐가? 밤이 다가오면서 뭐했어? 시작했어. 뭐가 시작했어? 바람이 시작했어. 뭐 하는 것을? 바람 부는 것을. 그러면 두 번째, 왜 이게 3가 됩니까? 알아 3가 됩니까?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Wind night coming on, unit 1이지요? The wind began to blow, unit 2지요? unit 1과 unit 2를 딱 합할 때 조사토시가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다가오자, 뭐뭐 하자, 뭐뭐 하면서 그 말이 조토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는 위대한 엄마 뱃속말을 느낍니다. 밤이 다가오면서 밤이 다가오자 뭐했어요? 시작했다. 동사구이니까 뭡니까? 아 그냥 술이지요. 부사구란 얘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선생님 이거는 왜 동시상황을 나타내는 분사구문격입니까? 분사구문격의 부사구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밤이 다가오면서 동시에 밤이 다가오자 동시상황. 아 그래서 동시상황에 부사구라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자, 밤이 다가오면서 With night coming on. 밤이 다가오자 With night coming on. 여기서 우리는 전치사 with와 그죠? 특히 요 with 많이 쓰이죠. 뭐 하면서 동시 상황을 나타내는 전치사 with의 용법이라고 그러니까 잘 지켜두세요. 그 다음에 night이라고 하는 목적어 왔네요. com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뱅뱅 루트 ing 뱅뱅 그래요. 이게 와서 쓸 때는 뭐뭐하고 있는 채로 뭐뭐하면서 뭐뭐하자 과 같은 구문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절대로 밑에 있는 그 복잡한 문법적인 사항 용법적인 사항을 익힐 바에는 어떻게 전목이 아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뱅뱅 돌고 있는 채로 아 뱅뱅 현재 분사 루트 ing 오케이 천목이 뱅뱅 돌고 있는 채로 춤추었지요. 천목이 뱅뱅 돌고 있는 채로 춤추었지요. 한 번 더. 천목이 뱅뱅 돌고 있는 채로 춤추었지요. 천목이 뱅뱅 돌고 있는 채로 전치사 목이 목적격 뱅뱅 뱅뱅은 뭐예요? 현재분사 루트 ing다. 이거는 뭐 뭐뭐하고 있는 채로 뭐뭐하고 있으면서 뭐뭐하고 있는 채로 뭐뭐하자 이 말이 동사나 문장 전체를 꾸미니까 뭐다? 쓰리 알아 쓰리 뭐?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분사구문으로 비중을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형태상 전명구 그래서 with 플러스 루트 ing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밤이 다가오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가슴이 뜨거운 밤이 다가오자 with night with night coming on 밤이 다가오자 with night coming on 마음이 뜨거운 밤이 coming on 다가오자 with night coming on 여러분 come on이라고 하는 말은 다가오다 또는 계속하다 다가오다 닥쳐오다 그거 못 외우고 있다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알파, 베타, 오메가와 음마, 배송말의 비법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해보세요.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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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게 온다.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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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게 와요.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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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물체가 온다. 이미 연상됐죠? 그걸 갖다가 아무 의미도 없이 come on, come on, come on, 다가오다, 닥쳐오다 그렇게 외우지 말고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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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게 온다.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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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물체가 온다. 외웠지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이면 다 외운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그거 가지고서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 발음이 틀리고 말이죠. 이게 희한하게 우리나라 말로 고치다 보니까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무슨 의사소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봐야 된다니까요. 시험을. 시험 잘 보기 위해서 학습 연구 공부하고 있고 수준 높은 지금 한 단계 위에 고급스러운 어법 공부 문법 공부 구문 공부를 하고 있는 차에 지금 발음 가지고 이런 게 따집니까? 한 번 더! 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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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문 게 온다. 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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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문 물체가 온다. 됐어요? 됐어요. 뭐뭐 하고 있는 채로 뭐뭐 하면서 왔을 때 위뜨 다음에 ing 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위뜨거운 가슴의 밤, 위뜨거운 가슴의 밤이 다가오자. 또 그걸 그대로 다 쓰면서 애울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그러지 말고요. 이미저리 와라니까요. 인간은 누구든지 그 장면을 다 느낄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한 번 더. 뭐? 밤이 다가오자. With night coming on. 밤이 다가오자. With night coming on. 예, with night coming on이었습니다.